안녕하십니까? 김명균 선교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또 겸손히 또 말씀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연구 주제는 히브리서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재발견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말 동영상 강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여러 위기와 위협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가진 것,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돕고 현실적으로 처한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돌파구를 찾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히브리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입니다. 수신자들은, 오늘날 모든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히브리서의 논점 전개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수신자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히브리서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크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제사장 집단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상황은 한 도시의 여러 구역에 흩어져 존재하던 큰 공동체에 속한 작은 가정교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잘 견디어 내었던 자들이었고, 그러나 현재 영광스러운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유대교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예수님을 향한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어 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전해주었던 교훈과 상충되는 유대교 전통들에 미혹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충족성과 영원성을 위협하는 유대교 행습들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도자들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중앙 공동체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고, 가정교회의 모임까지도 그만두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히브리서의 수신지는 로마로 추측하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근거로는 핍박을 경험했고 구제를 행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 디모데가 로마 교회에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그 추측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와 저자. 저작 연대는 주후 95년경보다 이른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로 로마의 클레렌트가 그의 서신에서 히브리서를 인용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저자로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논쟁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오리겐의 견해를 통해서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적 논점과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고자 자신을 감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점을 통해서 그가 더욱 위대한 인물임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통적인 구조 분석, 주제에 따른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신학적인 문제, 특히 기독론적 논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분석은 주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나 제도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확신 있게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유대교,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베이스를 갖고 있던 그 수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완성자, 모든 언약의 초월자, 완성자이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인내, 믿음의 선진들의 본,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까지 역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신학적 중심 주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로부터 시작되고 여러 전개를 통해서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결론으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고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인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심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5장 10절까지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또 순종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분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공유하신 분이라는 독특한 기독론을 펼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단회성과 영원한 효용성을 부각시키고 희생제사의 완결성을 최종 선언한 것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을 아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신학적 목적과 논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중심 주제를 살피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그 중심 주제는 기독론이 주된 사상이고 독특한 대제사장 기독론이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구약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단순한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저자는 대제사장적 기독론을 통하여 예수님의 탁월함을, 완전함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심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맨, we hav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부터 돌아서고 믿음과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해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우월성,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 세 가지 주제가 중심이 되어 히브리서 전반에 전개되어 가고 있고 당시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여러 이유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의 한계성과 비교하여 예수님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알려줌으로써 흔들리는 성도들을 권면하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그 핵심 주제이고 또 그 발견의 기초에서 여러 유혹, 여러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 102장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가사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되었다라는 표현보다 말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저자는 구약 성경을 아우르며 구약 성경의 저자와는 다른 신학적 신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했습니다. 그 열쇠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자들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라는 확신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라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모형의 부정적 한계를 뛰어넘어 과거 유대인 조상들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그 부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탁월한 그리스도가 되신 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하심과 그 뛰어나심과 뛰어나심에 대한 기독론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몇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2장 14절 마귀는 존재론적으로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뜻은 쓸모없게 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도 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 6장 4절로 6절, 당시의 이단들이나 특별한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법 알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였으나 참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미혹을 받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참남한 죄를 거침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는 표현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 세세 후예들 가운데 원래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참된 제사를 유지하고 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상적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중생전에 그러한 것처럼 죄악된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유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이단들이거나 그에 준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난해한 구절을 차지하고 히브리서 전반의 초점과 목적을 따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피곤이라는 목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세상을 돌보는데 실증이 났고 예배에 실증이 났고 기독교 교육에 실증이 났습니다. 특이한 것 때문에 사람들 입에 입방아 오르내리는 것도 실증이 났고 Deliberate, QT, 영적 투쟁에도 실증이 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회의마저도 들어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인원들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저자의 의도는 아주 용감하고 무모할이 많지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라입니다.
이것이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결 방법이 잡히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수신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의 탁월함을 탄탄한 논리와 건축학적인 논리로 전개로 수신자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재발견하도록 효과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배교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투쟁을 하도록 도왔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목자로서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금 발견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매료되고 모든 유혹과 고난과 매너리즘을 이기고 확신과 감동과 열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와 적용입니다. 오늘 연구 주제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코비드 기간 새롭게 병원잡을 허락하시고 신학대원을 통하여 장차 목회를 감당하는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따라 환자의 생명들과 직장 동료들을 구원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 나타내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지성인들을 신앙적으로 돕고 제자 양성하는 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이를 통해서 사명과 그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맡겨주신 생명들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유일한 해답임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 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작용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또산 가운데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과 또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여 또 소망과 비전을 향해 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세상을 돌보고 또 영적인 또 투쟁을 감당하며 또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그 가운데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